가을맞이 보양식 특집 피킨스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자 오늘 국민 대표로 나은 씨가 이제 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등 레시피를 뽑아주시면 돼요. 네. 오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나은 씨.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먼저 저희 그 MC들하고 한 분씩 좀 그 짝을 이루어서 짝은 뭐 복불복으로 저희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아 그럼 원치 않는 분하고도 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아 있는 거죠. 네. 셰프님들은 어떤 MC 분들과? 예. 기은세 씨부터 어떤 분하고 좀? 예. 저는 아 저랑 아 왜 저랑 짝이 되고 싶으신지? 그냥 저번에 그 해투 처음 나왔을 때 유재석 씨가 그때 사실 처음에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편하게 챙겨주셔서 아 그래서 네. 다들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MC 아 저하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방송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 아. 거의 볼 때는 MC 하나님 같아요. 아, 유느님이라 그래요. 아, 유느님? 아, 네. MC 하나님. 우유 씨, 우유 씨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예. 대장님으로 보실 것 같아서. 술 쉬셔야 돼, 이게 오른팔에 20명 달려있어요. 아, 진짜.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폴로 가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 지금 바로 짝꿍을 한번 네.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네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전복. 그리고 오리고기, 연어, 그리고 달걀이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 우리 그 전현무 씨부터 한번 선택해보실까요? 달걀에서 약간 기운새 냄새 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식재료로 뭔가 찍어 누를 것 같아요. 네. 찍어 누를 것 같아서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달걀 가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안 챙겨주셨다 그래요. 오케이. 자, 전현무 씨는 네. 달걀. 저는 그 바다 친구 그 두 개 있으니까 연어하고 예, 전복 있으니까 전복 어떤 거? 저는 연어 고기 연어 아 오리 고기 야 잘 쪼네 와 종 잡을 수 없는 친구네 이런 걸로 쪼고 있어 와 역시 조련이 대단하네 조련이 대단해 예 자 그러면은 조세호 씨는 저 편하게 뭐 어떤 게 좋으세요 혹시 뭐 드시면 저는 둘 다 괜찮은데 저도 뭐 그럼 제가 아, 제가 그러면 전복 가져갈까요? 연어! 아, 제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또 최현석 셰프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선택을 하지 왜 여기를 자꾸 보고 선택을 해요? 자, 연어 가겠습니다. 연어! 오늘 연어 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어. 네, 자, 그러면 저 또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네, 전복! 제가 전복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복 누구십니까? 저요! 전복도 찍어 전복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 전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럼 달걀은 누굽니까, 달걀? 아, 아 자, 이제 최현석 셰프가 연어냐, 오리고기냐입니다. 이제 최현석 셰프가 연어냐, 오리고기냐입니다. 예. 이거 방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쪼이는데? 자, 우리 연어! 연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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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딜 벗어날라 그래? 어? 넌 어딜 벗어날라 그래? 어? 내가 연어 피어났잖아. 자, 이거 오리고기 버스! 아, 오리고기 자, 그러면은 자리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팀이 되신 분끼리 짝꿍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자, 저희 그 해피포드의 야심찬 코너. 네. 두번 연속 성공을 했습니다. 100만 비달성을 했던 네. 클릭클릭 챌린지. 우리 약속한 대로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국내 청소년 교복 지원 사업에 우리 여걸식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등 레시피 영상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오늘 한번 또. 네. 뭐, 저희가. 오늘 뜨거운 음식이면 이제 1등이에요. 아, 오늘은. 뜨거운데. 솔직히, 네, 오늘 라면만 해도 1등이에요. 라면? 이날 씨는 뭐 라면만 해도 지금. 네. 1등으로 뽑힌 셰프님 말이죠. 본인 네. 이름으로 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최종적으로 심사는 나은 씨가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나은 씨가 네. 잘 선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그 최현석 셰프님하고 우리 조세호 씨가 그 한 팀을 이루셨는데 어떤 요리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연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네. 진짜 연어 간단한 티판으로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리가 사실 좀 간단해야 돼요. 엄청 쉬워요. 10분이면 해요. 10분이요? 10분인데 진짜요? 연어 이게 저희 레스토랑 그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연어를 정말 맛있게 먹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셨던 연어 스테이크는 진짜 연어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 진짜 새우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뭐 새우씨도 요리를 해요? 아, 저도 예전에 같이 그 요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뭐 어떤 잘은 아니지만 좀 칼질도 좀 하고요. 요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아. 그냥 수 셰프로서.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본 건 오늘 요리를 하시냐고. 아, 오늘요? 둘 다 투어 스토커예요. 오늘 요리 분이 포크 위주로. 예, 예, 예. 아니 느낌은 한식 대첩에 아바이 순대처럼 털보네 아바이 순대 청소년입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해볼까요?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렛츠 기릿. 아니 저도님이 좀 양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최대한 제가 많이 같이 드실 수 있게. 아, 맛있겠다. 이런 귀한 요리를 아무 때나 드실 수 없으니까. 완전 침묵이 날라. 생크림 그냥 끓이면 돼요. 생크림을 끓여요? 네. 어렵지 않아요. 생크림하고 여기에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오늘 날씨는 끓이기만 해도 다 네. 먹고 싶어요. 여기에 유자즙을 넣어. 이렇게만 또 맛있겠는데요? 유자즙을 넣어서 상큼하고 고소하게 만들어. 아 냄새 좋다. 아이고. 크림의 유자 냄새가. 아우. 저기 생크림 쓰는 거 이제 소이크림이라고 지금. 왜요? 아니 너무 이제 편하게 간다 이거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좋은 재료를 찾아내는 셰프만이 진짜 좋은 요리를 합니다. 이건 꿀인가요? 이건 꿀이죠. 꿀에다가 생크림이면 끝난 생크림 거 아니야? 진짜 끝났어. 원래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소금은 멋있게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새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자 소금을 집어. 소금을 집어서. 소금을 집었으면 22% 팔을 귀에 붙여. 팔을 손을 말고 팔을 붙이라고 내가 팔이 안 올라가니까 정말 뿌려줘. 많이 높이 올라가진 않네. 오, 다 날아간다. 저 뭐야 날다람쥐 뭐예요? 그거 뭐. 아 이게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게 아무도 하는 게 아니구나. 잠깐 나와. 아, 잘 안 되지. 어짜. 제가 저희 교수님은 좀 내가 아픈데 내가 해야겠니? 아! 아! 내가 해야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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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요리에 대한 열정. 야 소금 진짜 많이 낭비하네. 뒤집어서 똑같이. 네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 포인트가 딱 이거예요. 오일을 뭐 엄청 달궈주세요. 올리브오일. 네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퓨어인가요 아니면 어떤 오일? 퓨어로 해야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타. 약은 약사에게. 되게 많이 먹어요. 아우 짜. 소금 아니 어차피 이게 프레필에 들어가면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짜. 짜요? 짜. 짜지. 그럼 껍질 쪽을 아 껍질 쪽을 아 소리 봐. 아 기가 막히네. 아우. 자 이렇게 박수 한번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껍질 오 냄새 좋다. 연어를 왜 싫어하냐면 연어 특유의 그 향이 근데 손도 좋은 연어를 사서 이렇게 구우면 돼요. 아래쪽을 70% 굽고 뒤집어서 30% 굽는데 절대로 웰던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선도 좋은 연어는 미디움 레어나 미디움 정도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파기 켜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미디움 레어로? 그래서 제가 지난 지금까지 드셨던 연어 스테이크를 잊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껍질째 있는 걸 썼냐면 바삭한데 팥 깨지는 바삭한데 안에는 소프트해야 되거든요. 그게 껍질이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집에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사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잔치집 갖고 좋다. 난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네. 새우? 네, 네 나는 이런 잔치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나요? 새우 플레이팅 준비해. 껍질 치우고 벌써 다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미디엄 레어네. 네. 오케이. 오! 우와! 우와! 육즙 가득이. 와 진짜 완전 거의 밑에 태우듯이 태웠네. 네. 보시면 톡톡톡 바삭바삭바삭 하거든요. 아~ 겉은 바삭 속은 좋죠. 먹고 싶어가지고. 와. 오빠 다 했어. 어 맛있어. 저 그 시식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맛보려고 데리고 다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맛보려고. 사실 이게 레몬에다가 풍미가 있어서 입맛이 지금 이제 풍미가 땡긴다라고. 아 진짜. 네, 그 반응이 나왔죠.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들고 있어. 이 소스 맛 진짜 궁금하다. 어 조심 조심. 옆으로 좀 가. 너무 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방에서 너무 예의 차리려면 요리가 늦어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옆으로 좀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버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걸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시간... 거기 서 있어!
고정 아니고 지금 우리의 90%는 조세호 씨가 있어요. 저 레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아 레스팅 쉬셔도 돼요. 그대로 살 아니 우리도 눈으로 봤는데 90%를 했다고요? 90%를 떠보는 것 같았는데 뭘 우리의 90%는 와 이것도 뭐야 버튼에다가 살짝 볶아주는 거고 요리가 요리 다 끝났습니다. 야 우리가 이게 저기 최현석 씨 부님이 개발한 레시피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대박. 조세호 이리 와. 오! 플레이팅 이쁘다. 이야. 이게 송어알을 이렇게 옆에다 네? 이게 송어알이 톡톡 터지면서 유자 소스랑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식감도 좋고 비주얼도 너무 좋다. 저렇게 하니까 그 세호 씨가 진짜 뭐 하는 것 같네. 네. 이제 뭐 하는 것 같네, 이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간단하네. 진짜 10분 만에 요리 네 개를 맞아요.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아, 그럼 또. 이게 뭐예요? 딜. 이게 딜인데, 딜. 딜? 그냥 허브 이게 마트에서 네. 쉽게 팔아요, 요즘엔 되게. 아, 나 이게 소나무 잎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이거 앞에서. 연어 먹을 때 네. 많이 네. 먹는 비린내를 잡는. 네. 근데 이거 비린내 딜. 전혀 없거든요. 딜 좋다, 딜. 그냥 이렇게 드셔보셔도 돼요. 자, 이거는. 맛있는 걸 놔두고 이걸 주냐. 손나는 쉽게. 아, 오, 완성! 아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또 요리 있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요리 있는 사람이 분리해. 이거 이 소스랑 송어알이랑 숟가락으로 같이 떠서 드시면 돼요. 아 숟가락으로? 네. 소스를 듬뿍 퍼서 숟가락으로 같이 드세요. 겉은 바삭하고, 예, 네, 다르네. 아니지만 몇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바삭한 느낌은 제일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바삭한 게 안 되게 촉촉하고요. 네. 이 소스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오디. 네. 새콤함이 계속 맴돌아요 입에서. 이게 또 그리고 아 이게 향긋하네요. 어?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 너무 예뻐. 이게 먹었을 때 이 색이 또 오디가 섞여요. 섞여가지고 이 색이 되게 예뻐져. 그리고 이제 그 나은 씨처럼 이렇게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연어는 또 괜찮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연어를 약간 연어 샐러드 이렇게 다이어트식으로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연어를 처음 먹는 거예요. 아. 나무현주 어때? 나무현주 어때요? 연어 요리를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연어 그 냄새가 안 나네요. 네, 그 냄새 안 나고 얘는 날 주고 다 먹었어요. 얘도 다 먹었어요. 연어 무시 어때요? 이게 진짜 연어 요리가 호불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 비릿한 향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바삭한 그 바삭한 게 해울 정도로 바삭하게 한 겉이 너무 좋고. 어 근데 최현석 셰프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했는지 알겠어요. 인정해 인정. 아 너무 이렇게 감칠맛 같은 게.
아 너무 기가 막히네. 막판에 입가심으로 딜이 싹. 아 좋아요 좋아요. 감싸 주면서. 그건 레스토랑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 네. 사진을 못 찍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아 근데 이거 사진을 찍었어야 돼. 손나무 씨가 못 찍었다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 먹기를 찍어야 되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해먹어야겠어.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해먹어볼 생각이에요. 되게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유자즙이 왔으면 레몬즙 섞어도 되고요. 있는 재료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유자즙 레몬즙 다 팔잖아요. 맛에 다 팔아요. 네. 나 한 씩 좀 해주세요. 거의 다 아, 나온 씨 지금 숟갈로 먹고 인정 인정. 야 이거는 인정 이거. 인정 인정. 와 이거는 진짜 비싼 돈 주고 진짜 먹을만하네. 아. 네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다음 타자가 기은세 씨입니다. 아 우리 기은세 씨가 이 맛을 보면서 맛에 집중 못하고 자꾸 제가 맛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돼요. 맛있네요. 어 걱정되세요? 아니 걱정 안 돼요. 걱정되는 목소리로 지금. 아까 왜냐면 배부를까 봐 이거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괜찮아요 저는.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맛을 보는 건데. 맛있다고 한 거 뿐인데. 네.